안녕하세요.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저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이해숙 작가의 단편소설 환상의 둥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두 개의 단면을 솔직하고 담담한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째서 이렇게 불공평할까? 신은 과연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의도한 것일까요? 여러 생각들이 들게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품을 읽어드릴 텐데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상의 둥지. 이해숙. 대문벨 울리는 소리를 듣고 명옥은 부뚜막이의 호박녀처럼 방바닥에 쭉 늘어붙었던 몸을 가까스로 추스려 일어났다. 뼈 마디마디가 다 따로 노는 양 맥없이 흐느적거리면서 방문을 열고 나가 현관 옆의 인터폰을 떼어들었다.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나지. 모처럼 함께 수다를 떨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는 혜자의 목소리가 명옥의 두툼한 귓바퀴에 둘러싸인 속귀를 탄력있게 두드렸다. 사실은 누구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바로 조금 전에 명옥이 전화를 걸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신우이 집에 다니러 가셨으니 놀러 오라고 전화를 한 터였으니까. 명옥은 대문 개폐기 단추를 누르고 나서 불이 나게 현관으로 마중을 나갔다. 크고 텅 빈 집에 혼자 있을 때면 명옥은 대낮에도 꼭꼭 현관문을 잠그곤 했다. 명옥이 문을 열어잡고 기다리는데도 혜자는 정원을 한 바퀴 휘돌아보고야 들어왔다. 맨날 건너편 동 회색빛 시멘트 벽만 바라보다가 여기로 와보니 별천지다, 별천지. 어쩜 개나리가 저렇게 잘 피었니? 온 집안이 다 환하다 얘. 혜자는 큰 소리로 감탄하다가 명옥이 진작부터 코드를 꽂아두었던 커피포트를 가지러 부엌으로 들어가자 쪼르르 따라 들어와 호들갑을 떨었다. 아니, 지금이 몇인데 아직 아침 먹은 설거지도 안 했어? 노인네들 없다고 아주 만판 늘어졌구나. 명옥이 진절머리 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혜자의 팔뚝을 살짝 꼬집었다. 옌, 모처럼 시어머니 감시망에서 벗어나 게으름 좀 부려보는데 네가 대신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들면 어떡하니? 혜자가 중년살이 붙은 오동통한 허리를 흔들며 깔깔거리고 웃었다. 알만하다, 알만해. 고3 엄마 노릇에다 난데없는 시집살이까지 겹쳤으니 아주 죽을 맛이겠지. 그래, 알아줘서 고맙다. 둘은 커피 두 잔을 타들고 거실로 나와 앉았다. 우리 둘만 있으니까 좋다. 그치? 혜자가 의미 있는 웃음을 지으며 불쑥 말했다. 명옥이 이내 알아듣고 까르르 숨 넘어가게 웃고 나서 눈물이 찔끔 배어난 눈꼬리를 손끝으로 문질렀다. 그래, 너무 좋다. 그 노인넨 도대체 네가 날 보러 오는 건지 자기를 보러 오는 건지 분간이 안 가나 봐. 명옥의 친구 혜자가 명옥이 사는 동네의 큰 길 하나 사이의 아파트 단지로 이사 온 것은 두어 달 전이었다. 둘은 그때 서로의 집을 오가며 마음껏 수다를 떨 수 있으리라 잔뜩 기대했으나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명옥은 시부모를 모시고 있게 되었다. 그때껏 모시고 있던 큰아들이 직장 때문에 가족 동반으로 2년간 외국에 가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말동무가 없어 무료한 명옥의 시어머니는 어쩌다 혜자가 놀러오면 반색을 하고 맞아들여 두 사람 곁을 조금 더 떠나지 않으면서 말 참섭을 하여 김을 빼곤 하였다. 정말 늙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건지. 이건 하루 종일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퍼붓고 간섭을 하는데 머리가 다 새겠어. 대체 큰집 동서는 그동안 어떻게 그런 노인네를 참고 견뎠는지
외국 나가기 전에 그 비결이나 좀 들어둘 걸 그랬다니까. 명옥은 모처럼 시어머니 없는 틈을 타서 마음껏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누가 아니? 너네 동서도 사실은 그래서 남편 꼬셔갖고 일부러 해외지사로 나갔는지. 몰라. 오늘도 나가면서 나보고 한 두어 달 깔고 덮은 이부자리 호청을 뜯어 빨래. 그까지 세탁기에 넣고 두어 번 돌리면 될 걸 뭐가 힘들어서 미루고 있느냐다. 아니, 빠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풀 먹여 다리는 것도 세탁기가 해주니? 그 소리 들으니까 더 약올라서 애들 아빠가 출근길에 모셔다 드린다고 두 노인네 태우고 나간 다음에 그냥 널브러져 있다가 너한테 전화 걸고 커피포도 꽂고 나서 도로 누워버린 거 있지? 명옥의 하소연을 듣고 난 혜자가 새삼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작년에 우리 희주 대학 입시 뒷바라지 할 때 무척 힘들었지만 너 정말 너무 지쳐 보인다. 노인네들 모시느라고 스트레스 받아 그러는 거 아니니? 파출부라도 좀 쓰지? 아니, 참, 너 작년엔가 단골로 오는 아줌마가 있다고 했었잖아? 요즘엔 안 오니? 아이고 얘, 그 여자 얘긴 꺼내지도 말어.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린다. 왜? 아닌 쪽엔 일 잘한다고 좋아하더니 무슨 큰일이라도 저질렀어? 글쎄, 내가 2년 동안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아니? 딴 집보다 일당도 2,000원씩 더 주고 무슨 때마다 따로 보너스까지 주었다고. 일을 제법 잘하길래 오래 잡아두려고. 그랬더니 저도 아주 좋아하면서 내가 싫다고 하기 전에는 계속 올 눈치더라. 그래, 사실은 우리 집 노인네들이 여길 와 있게 되었다고 했을 때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겁을 덜 냈다고. 그런데 아이고 맙소사,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켜도 분수가 있지. 글쎄,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떡하니 그럼 자기도 이제 우리 집을 그만 와야겠다는 거야. 돈을 더 준다고 해보지? 물론 했지. 그래도 막무가내더라고. 자기 같은 사람들은 몸뚱이 하나가 미천인데 돈 몇 푼 더 받자고 힘에 부치게 일하다가 큰 병이라도 나면 그나마 빌어먹고 살 길이 끊어진다나. 기계도 아껴가며 써야 고장 없이 오래 쓰는데 자기는 이미 그동안 일 다니느라고 속으로 골병이 다 들었다. 노인네 있는 집은 일이 배는 많다. 특히 안 노인네들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퍼붓고 한시도 쉬지 못하게 일거리를 찾아 내놓는다. 그동안 내가 잘해준 생각하면 정말 미안하지만 자기네 여러 식구 생계가 달린 일이라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해달라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 얼마나 기가 막히니? 난 정말 그 여자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올 줄 몰랐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더니 그런 여자를 두고 한 말이야. 명옥은 장황하게 늘어놓고 나서 둥글둥글 살찐 어깨로 숨을 몰아쉬었다. 그 모양이 우스웠던지 혜자가 비죽이 웃고 나서 말했다. 그 여자 말에도 일리는 있네. 그게 바로 파출부식 직업의식인가 보지? 명옥이 눈을 흘겼다. 그게 이기주의지, 직업의식이니? 진짜 직업의식은 저한테 맡겨진 일을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완수해내는 그런 거라고. 직장에 충실하고 말이니? 어쩜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그거 너네 애들 아빠 하는 말 그대로 하는 거 아냐? 혜자가 쌩글거리다가 다시 말했다. 예, 그러지 말고 내가 쓴다면 내가 착한 여자 하나 소개해 줄게. 명옥이 솔깃해하면서도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어림없다 얘. 그동안 내가 한두 번 파출부를 불러다 쓴 줄 아니? 소개소에 전화하면 오긴 오는데 내가 계속 와달라고 하면 하나같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못 오겠다는 거야. 그 이유야 뻔하지. 우리 집 노인네 잔소리에 질려서 그런다고. 그렇다고 요즘처럼 험한 세상에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자꾸 불러드릴 수도 없는 일 아니겠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끼어 있을지 알 게 뭐야? 난 이제 아주 단념했어. 사람 안 쓰고 2년 동안 버텨내면 다행이고
정말 지긋지긋해. 이가 갈린다. 이그, 지겨워. 명옥이 과장된 몸짓으로 진저리를 치는 신용을 했다. 혜자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여전히 쌩글거리며 말했다. 소개비 얼마나 줄래? 소개비만 말해준다면 내 책임지고 한 사람 데려다 줄게. 그것도 바로 너네 동네 사람이라고. 왜? 너네 집 아래쪽에 새로 지은 빨간 벽돌집 있지? 그 밑으로 난 좁은 골목을 들어서면 조그맣고 낡은 기와지붕인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잖아. 아이, 됐어. 어디 사는 건 알아 못해. 그래, 그 여잔 잔소리꾼 노인네 있는 집도 괜찮대? 대신 돈은 좀 많이 줄 각오해야지. 좋아, 돈은 달라는 대로 주지 뭐, 까짓것. 단골로 와주기만 한다면. 역시 부잣집 안방마님이라 말 한번 시원시원하구나. 응? 혜자가 은근히 빈정거렸다. 명옥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한 조각의 기대를 걸었다. 옥서비는 열무 석단, 쪽파 두 단에 감자 한 관, 그리고 애들 도시락 반찬할 싸구려 오뎅 1,000원어치가 든 비닐포대를 머리에 이고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허위단심 기어올랐다. 아침을 시원찮게 먹어 그런가? 아니면 며칠 묵은 빨래를 한꺼번에 해치운 탓인가? 정수리 바로 위에서 쏟아지는 햇살에 눈이 아물거리고 헐렁해진 비닐 슬리퍼를 신은 발끝은 자꾸만 돌부리를 찼다. 누런 페인트가 뒤발린 실그러진 대문 앞에까지 오자 주인 여자의 앙칼진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늙은이가 망령이라도 아주 더럽게 났다니까. 똥 싸서 바람벽에 바른다더니 꼭 그 짝났지 뭐야. 방세도 올려달랄 것도 없이 이번엔 아주 사람을 바꿔드리고 말아야지. 더러워서 어디 살겠어? 옥서비는 가슴속이 철렁하였다. 무거운 거인 것도 있고 허둥지둥 집안으로 들어섰다. 안채 대돌 아래를 호수물을 끼얹어가며 빗자루로 닦고 있던 주인 여자가 눈을 들어보더니 민망해하는 빛도 없이 포다를 떨었다. 글쎄, 창근이 할머니 해놓은 꼬라지 좀 보라고. 남 신발 벗어놓은 데다가 요강을 갖다 부었다고. 재수 옴부트란 수작이야 뭐야. 그렇지 않아도 애 아버지 하는 일이 시원찮아 속이 타는 판에 마루 아래가 온통 똥천지니 속 뒤집혀 살겠어? 노인네가 먹성도 좋은가 봐. 옥서비는 머리에 인 것을 재빨리 자기네 방 부엌문 앞에 갖다 내려놓고 달려가 주인 여자의 손에서 빗자루와 호수를 잡아챘다. 미안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눈이 어두워서 금마 수채구멍이 거 나 있는 줄 알고 그랬나 보네. 신발도 지가 다 닦아드리겠습니다. 용서하이소. 시멘트 바닥에 금이 쭉쭉 간 손바닥만한 마당 한가운데 수도꼭지가 솟아있고 그 밑에 하수도 구멍이 나있는데 그 위에 던져진 더러운 것 묻은 슬리퍼와 운동화 짝은 대돌에서 불과 두어 뼘 거리에 있었다. 아니, 앞도 잘 안 보이는 노인네가 중불나게 요강은 왜 버리러 나와? 그리고 그런 건 변속관에다 버려야지. 급하면 김치거리도 씻고 설거지도 하러 나오는 수도가로 들고 나오면 어떡해? 주인 여자는 꼬챙이 같은 음성으로 쨍알거리면서도 못 이기는 체하고 빗자루와 호수를 옥서비 손에 넘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옥서비는 불이 나게 마당을 닦고 신발들도 비누칠을 해서 솔로 문질러 깨끗하게 빨아 양지 쪽에 널고 나서야 비로소 허리를 펴고 큰 숨을 쉬었다. 마당가를 빙 둘러가며 되나케나 마구 들인 부엌 달린 방들에는 방 수효만큼의 가구가 새들어 있었지만 모두 이를 나가서 인기척 없이 괴괴한 채 그늘에 잠겨 있었다. 낮에도 집 전체에 햇빛 한 줌 안 드는 것은 대문 밖에 좁은 골목 하나 사이를 두고 마주 보이는 높은 축대 위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새로 지은 빨간 벽돌집 때문이었다. 옥서비는 자기네 방 앞으로 가서 부엌문에 기대놓은 채소 보따리를 한 옆으로 밀고 판자가 온통 뒤틀리고 유리창 대신 누렇게 변색된 비닐이 막아진 문을 당겨 열었다. 어두컴컴한 부엌 속에서는
매캐한 연탄내와 퀴퀴한 하수도 냄새가 풍겼다. 어무이, 어무이요. 방문을 열고 좁은 방 안을 눈길 한 번으로 휘둘러보니 시어머니가 아래쪽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허리가 잔뜩 굽어 여윈 몸뚱이가 한 줌도 안 되어 보이는데 무릎팍 위에 턱을 얹고 은실 같은 머리카락이 흩어져 내린 사이로 검정 콩알 같은 두 눈이 옥서비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 호양년이 문 쳐다다 놓고 지 혼자 고기 반찬에서 밥 먹더라. 그래서 내가 합죽한 입을 오물거리며 말하는 것을 듣는 옥서비의 입가에 서글픈 웃음이 떠올랐다. 어머니, 시장하셔예. 쪼매만 기다려주이소. 김치거리 씻어서 소금 뿌려놓고 점심 차려드리겠습니다. 옥서비는 얼른 부엌 바닥으로 내려와 채소 보따리 한 옆에 찔러 넣어진 오뎅 봉지에서 한 장을 꺼내었다. 기름전 내가 나는 그것을 찬장 위에 놓아두고 휴지로 쓰는 창근이의 다 쓴 공책장을 찢어 돌돌 말아들고 방문을 열었다. 무릎걸음으로 기어가서 시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다. 어머니요, 고기 잡수이소. 시어머니가 종이에 기름이 배어나는 것을 받아들고 말끄러미 옥서비를 바라보았다. 네, 와 일 안 하고 돌아왔노? 그래, 펀펀 놀고 묵어서 언제 집 살래? 여시 같은 년? 고래등 같은 내 집 팔아먹고 날더러 이런 뒷방만한 방에서 죽으라 이 말이가. 시어머니가 이를 악무는가 싶더니 벗어서 동그랗게 뭉쳐두었던 양말을 집어던졌다. 팔 힘이 없어서 양말 뭉치는 목표의 반도 못 오고 방바닥에 떨어져 굴렀다. 옥섭은 아무 말도 않고 뒷걸음질 쳐서 밖으로 나왔다.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열무를 다듬는데 뜨거운 눈물이 손등에 후두둑 떨어졌다. 시집 온 지 15년 만에 처음 들어본 시어머니 욕설이 억울하고 슬퍼서가 아니었다. 갈수록 맑은 정신이 흐려가는 시어머니를 보자니 여지껏 기대고 살아온 기둥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막막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다. 시골에서 고된 농산일을 하고 살 때도 늦게 얻은 외며느리가 소중해 노상 집안일만 시켰지 반머리에 앉혀 호미질 한번 하게 하지 않던 시어머니. 서울과 살면서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욕심나는 겉투성이라 성질만 더러워진 남편이 가끔 만만한 옥서비에게 손찌검으로 화를 풀려들 때 한사코 막아서며 온몸으로 감싸주던 시어머니가 아니었던가. 파출부 일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와 보면 남편은 골아떨어져 자고 있어도 시어머니는 손수 지은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다가 꼭 같이 밥을 먹곤 했었다. 해마다 늘어만 가는 빚에 몰리다 못해 시골 살림을 청산하고 월세방 한 칸 얻을 돈 몇 푼 달랑 쥐고 서울로 올라온 옥섭이 내외가 마음 놓고 밖에 나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시어머니가 아이 둘을 잘 돌봐준 덕분이라고 옥섭은 생각했다. 그뿐 아니라 아이들 돌보는 틈틈이 구슬을 꿰거나 종이꽃에 심을 박는 부업으로 노안을 혹사해서 반찬값이나마 벌려고 애썼다. 그렇게 식구대로 나서서 살려고 발버둥친 지 어언 10년. 올 가을에 500만 원짜리 적금을 타면 그간 믿을만한 자리에서 새끼를 쳐오는 돈과 지금 들어있는 전세방 보증금을 합쳐 서울 변두리나 하다못해 경기도 쪽에라도 열 몇 평짜리 아파트나마 살 수 있을지 몰랐다. 물론 은행 융자를 낄 것이고 따로 얼마간 빚을 얻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돈은 내 집을 갔는데 기대고 비빌 언덕구실을 하리라. 얼마 안 되는 전답과 살던 집을 헐값으로 남의 손에 넘기고 고향을 뜰 때 시어머니는 정든 집 기둥을 끌어안고 이마를 비비며 울었다. 비록 초가 삼간일망정, 시아버지가 직접 지어
시어머니와 함께 재금 났던 집이었다. 옥섭의 남편은 보다 못해 서울 가면 돈 많이 벌어 더 좋은 집을 사드리겠다고 달랬다. 시어머니는 목을 놓고 울다가 그 소리에는 귀가 번쩍 뛰었던지 정말 그러겠느냐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몇 번씩 다짐을 두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이소. 장근이 저그 앞에 와 지가 올해 안에 세상 없어도 집을 사드릴 것이구마요. 여태껏 고생시킨 보람도 없이 어쩌면 저처럼 정신이 흐려지는 것도 잡술 것 제대로 못 잡숫고 고생한 탓인지도 모르는데 당신 말씀처럼 볕도 잘 안 드는 새빵 구석에서 돌아가시게 하면 한스러워 어쩌나. 누가 부엌문을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에 옥섭은 얼른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다. 주인 여자였다. 여자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부엌문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다 씻은 열무에 소금을 뿌리는 옥섭이의 손길이 알아보게 떨렸다. 저 창근 엄마, 아무리 섭섭해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창근 내가 우리 집에 이사 온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오지. 그런데 창근 엄마도 신문이나 텔레비를 보아 알겠지만 올해부턴 전세 계약이 1년에서 2년으로 법이 아주 그렇게 정해졌다는군. 그러니 방세도 한꺼번에 적어도 작년 올린 것의 두 배는 올려야 하지 않겠어? 물가 오르는 것하고 맞추자면 두 배로 올려도 많이 올리는 건 아니야. 근데 사실 이런 말까지 하긴 좀 못하지만 창근 할머니 말이야. 아무래도 노망 같은데 그런 노인네하고 어떻게 단칸방 살이 계속하겠어? 이왕 방세도 더 내야 하는 거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두 칸짜리로 이사를 가지. 그 정도 돈은 있다고 들었는데. 잠자코 듣기만 하던 옥섭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금방 울려는 어린애 같은 표정이었다. 아이고, 그 돈은 안 돼, 얘. 그 돈 풀기 시작하면 도로 푼돈 되어버려, 얘. 주인 여자가 입을 삐죽거리더니 좀 더 노골적으로 나왔다. 방세 올려주려면 어차피 풀어야 할 텐데 뭘 그래? 아니, 그러고 우리까지 노망든 노인네한테 피해를 보게 할 작정이야? 창근 엄마도 매일 나돌아다니면서 노인네가 앞으로 또 어떤 회개한 짓을 할지 모르잖아. 참는 김에 좀에만 더 참아주이소. 올 가을까지만이라도. 근처에 단골로 일나가는 집도 한 집 빠져서 새 집이나 되고 애들 학교도 그렇고 애들 아빠도 아는 사람이 많아야 공사판에라도 자주 끼어들지에. 아주머니 아니면 누가 우리 사정을 알아주겠습니까? 옥섭이 손모아 사정을 하는 판인데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이 호양년아, 우리 집에 와봤노? 옥섭이 기겁을 해서 문을 닫고 등으로 막아섰다. 아, 아주머니요. 지한테 한 소리입니다. 지가 빨리 점심밥 안 차려준다고 화가 나서. 주인 여자가 도끼 눈을 뜨고 바라보다가 차라리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돌아섰다. 여기서 계속 살지 어떨지는 나중 문제고 우선 노인네 단속부터 잘해야겠어. 옥섭은 소금 뿌린 열무를 고무 함지에 담아서 부엌문 앞에 내놓았다. 오후 일을 갔다 와서 버무려 넣을 참이었다. 그리고 부지런히 밥상을 차려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지만 속이 답답한 옥섭은 몇 숟가락 뜯어 말았다. 전 같으면 왜 안 먹느냐고 더 먹으라고 성화를 낼 시어머니가 오히려 옥섭의 밥그릇까지 자기 앞으로 가져다 놓았다. 옥섭은 책상 위의 사발시계를 보고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길 건너 아파트에 오후 1시까지 가야 하는데 벌써 1시 10분 전이었다. 옥섭은 미리 헹구어다 두었던 요강을 방구석에 들여다 놓고 아직 밥을 먹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요, 천천히 많이 잡수이소. 지는 일 갔다 오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질하기에 바빠서 고개도 들어보지 않았다. 옥섭은 밖으로 나와 문고리를 잡고 잠시 망설인다. 그걸 밖으로 걸어버릴까 해서다. 우선 노인네 단속부터 잘하라던 주인 여자의 앙칼진 음성이 떠오른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부모가 일 나가면서 잠궈놓은 방 속에서 불이 나 어린 자식이 타 죽었다던 사고 얘기가 생각난다. 옥섭은 결국 방문고리를 잠그지 않은 채 집을 나섰다. 일주일에 세 번 오후 일을 하는 길 건너 아파트 민순의 집을 가니 민수 엄마가 찬잔 속의 그릇과 냄비, 프라이팬 따위를 세제를 푼 스테인리스 자배기 물 속에 담가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 엄마는 전에도 몇 번 본 적이 있는 옆집 여자와 식탁에 앉아 무슨 얘긴가 하고 있다가 옥섭에게도 자기들이 마시고 있는 것과 같은 주스 한 잔을 냉장고 속 유리병에서 따라다 주었다. 옥섭이 기갈난 사람처럼 그걸 쭉 들이켜고 고무장갑을 끼는데 민수 엄마가 말했다. 아줌마, 며칠 전에 나더러 우리 집 오는 날 오전 시간에 일할 단골집 하나 알아봐 달랬지? 전에 다니던 집이 먼 데로 이사를 갔다면서. 바로 아줌마네 동네에 그런 집이 하나 있다는데 갈 생각 있어? 그러자 옆집 여자가 뒤를 받아 말했다. 바로 우리 친구 집이에요. 아줌마네 사는 데서 훨씬 위쪽으로 큰 집들 몇 채 있죠? 바로 그 집들 중 하나인데. 한 동네면 가까워서 좋겠네 얘. 옥섭이 어눌하게 한마디 하자 야무지게 생긴 옆집 여자가 오금바가 말했다. 난 성질이 아싸래서 나중에 이러니 저러니 말 듣는 건 아주 질색이에요. 그래 미리 말해두겠는데 그 집 일은 딴 집보다 좀 힘들 거예요. 집도 크지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고 특히 그 집 시어머니는 깐깐하고 잔소리가 많아서 일일이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시킬 거예요. 대신 보수는 다른 집보다 후할 텐데 어때요? 괜찮아요? 괜히 한번 가보고 싫다고 할 바엔 아예 안 가느니만 못하고. 일당을 얼마나 줄 긴데 얘? 한번 불러봐요. 얼마 주면 되겠어요? 옥섭은 심호흡을 한번 했다. 아까 세든 집 주인 여자 말 들으면 전세값이 많이 오른 모양인데 집값이라고 오르지 말란 법이 없었다. 모든 물가가 오르지 오르기 위주인 터에 계획대로 올해 안에 집을 사자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놓는 것이 유리했다. 옥섭은 눈 딱 감고 말했다. 15,000원만 주시면. 민수 엄마가 흡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내뱉으며 말했다. 이 아줌마 배짱 한번 커졌네. 거의 하루 종일 쓰는 일당 아냐? 그러나 옆집 여자는 태연했다. 좋아요. 대신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그만두거나 다른 소리는 없기에요. 그렇게 다짐하더니 슬그머니 뒤를 풀었다. 하기야 뭐, 암만 일이 많아봤자 여자들 맨날 하는 일이지. 청소, 빨래, 음식 만들기. 그것밖에 더 있겠어? 옥섭이 하얗게 살맛바라 풀까지 먹인 이불 호청 두 개, 요 호청 두 개를 뒤란 빨래거리에 펴놀고 들어오니 명옥의 시어머니가 부엌에 나와 섰다가 빨래 다 했건 저것도 좀 떼어서 닦고 하면서 가스레인지 바로 위 창틀에 끼워진 환풍기를 가리켰다. 플라스틱 날개와 틀에 조청 같은 기름때가 늘어붙고 거미집인지 먼지인지 꺼멓고 너덜너덜한 것이 그 위에 잔뜩 끼어있는 환풍기를 쳐다보니 어깨 쪽지가 새로 아파오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러나 옥섭은 재빨리 의자를 갖다 놓고 올라서서 그걸 떼내었다. 세제를 진하게 푼 물 속에 넣고 쇠수세미로 문질러 닦는 것을 노인네가 식탁 의자에 앉아 지켜보며 혼잣말을 군지렁거렸다. 원 맨날 아프긴 어디가 그렇게 아픈지. 애 새벽밥 지어주는 게 뭐 그리 대단해서. 우리 땐 아이 낳고 3-7일도 안 돼서 새참 지어 이고 드레일 나갔는데 3-7일이 뭐야?
당일 첫 국밥을 제 손으로 끓여 먹고 피빨래까지 손수한 사람도 봤다. 요새 것들은 너무 편해 탈이야. 그렇게 자빠져 있다가도 어디 나갈 일만 생기면 그저 기운이 펄펄 나서 뛰어나간다니까. 아이고, 하늘이 무섭다. 3시간에 15,000원이라니. 땅 10기를 파면 그 돈이 나오나? 제 식구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것도 다 남을 시킬 바엔 왜 남의 집 며느리가 되었는구? 옥섭은 노인네가 15,000원의 품삯이 아까워서 일하는 사람 뒤를 쫓아다니며 한시도 쉴 새 없이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였다. 누구는 사람 아닌가? 돈만 주면 배고픈 것도 모르고 힘든 것도 모르는 줄 아는갑다. 그렇게 야속한 생각이 들다가도 한편으론 옥섭의 시어머니보다도 오히려 한 살이 더 많은 73이라면서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 정정함이 부럽기도 하였다. 옥섭은 벽시계와 눈싸움을 해가며 환풍기를 닦아 제자리에 끼우고 그 사이 꾸덕꾸덕해진 혼니불들을 걷어다 다림질을 했다. 약간 덜 마른 듯 했지만 별 수 없었다. 그렇게 서둘렀는데도 어느새 12시 반이 넘었다. 식탁에 명옥의 시어머니 점심을 차려놓고 허둥지둥 나오려고 하니 노인네가 입으로만 점심도 못 먹고 가서 어떡하우 하였다. 옥섭은 어차피 자기 시어머니 점심도 차려줘야 하므로 그때 한 숟갈 떠 먹으면 된다고 얼버무리고 곤두박질 쳐 그 집을 나왔다. 길 아래쪽까지 왔을 때 자가용을 손수 운전하여 어딘가 갔다 오는 명옥을 만났다. 명옥이 차를 세우고 차창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아이고 아줌마, 또 늦었네. 점심이나 먹었수? 옥섭은 잠시 멈춰서서 소리 없이 웃기만 했다. 명옥이 재빨리 핸드백을 열더니 지폐 두 장을 꺼내 창 밖으로 내밀며 눈을 찡긋했다. 수고했어, 아줌마. 가는 길에 이걸로 뭐 좀 사 먹어요. 옥섭은 얼떨결에 그걸 받았다. 명옥은 그대로 차를 몰아 가버리고 옥섭은 종종 걸음을 치면서 손에 든 것을 펴보았다. 1,000원짜리 두 장. 옥섭의 입가에 비틀어진 웃음이 떠올랐다. 아나, 돈. 사람의 등골 빼먹어도 돈 좀 더 주면 그만이다. 이것이지? 억냐, 좋다. 개같이 벌어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 아니뜨나. 내사, 울 어무이 남들 천대 안 받고 우리 새끼들 편히 발 뻗고 살 집 한 칸 장만할 수 있다 카모. 죽어 썩어질 몸뚱이사 아무렇게 되어도 개안타.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돈을 들여다보는 순간 뜨겁고 빨간 액체가 지폐 위에 주르르 떨어졌다. 코피였다. 옥섭은 눈앞이 아찔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느새 가로수에 녹음이 무성해졌다. 거리에는 산뜻한 반소매 차림의 여자들이 부쩍 늘었다. 열어놓은 차창 밖에서 불어들어온 바람이 명옥과 혜자의 두루묵한 목덜미를 상쾌하게 어루만졌다. 둘은 명옥이 손수 모는 자가용으로 시내 백화점에 가는 길이었다. 혜자는 백화점 바겐세일이라면 사족을 못 썼다. 명옥은 그런 것엔 그다지 흥미가 없었으나 바람도 쏘일 겸 말하자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따라 나선 것이었다. 예, 이번에 새로 온 파출부 어떠니? 일 잘해? 혜자가 문득 생각났는지 물었다. 응, 일이야 그저 그런데 남의 집 일하는 데는 아주 도 같은 여자야. 절대 제 몸 물이 안 가게 요령을 피우는데 한 가지 일을 가지고 하루 종일 하면서 남보기엔 아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있지? 우리 노인네가 잔소리 좀 하면 저도 척척 말대꾸해 가면서 아주 물건이다, 물건이야. 그런 배짱이 있으니까 노인네에 있어도 돈만 많이 주면 괜찮다고 했었나 봐. 덕분에 내 신세가 이렇게 편해졌잖니? 그럼 뭐 지난번에 내가 소개했던 창근 엄마보다 오히려 낫겠다. 훨씬 낫지. 하루 종일 있으면서 2만 원이면 반나절에 15,000원 주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그처럼 제 몸을 아끼니
먼저 본 여자처럼 일하다 병날 염려도 없고. 참, 나 창근 엄마인가 그 여자 며칠 전에 우연히 길에서 한번 봤다. 그래, 별말 안 하디? 뭐, 일 가다 갑자기 못 가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머뭇머뭇하는데 내가 다시 불러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눈치야. 하지만 내가 뭐 때문에 자기를 다시 부르니? 지금 오는 여자가 더 나은데. 너네 옆집 여자는 그 여자 계속 쓰니? 응, 워낙 오래 단골로 써놔서 편하니까. 근데 아무래도 사람 바꿔야 할 모양이라고 하더라. 왜? 창근 엄마가 앓고 나서 좀 시룽시룽해졌대. 시룽시룽해지다니? 일은 그런대로 하는데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한대. 무슨 남편이 지금 일 나가는 아파트 공사가 끝나면 아파트 회사 사장이 새로 지은 아파트 하나를 줄 거라고도 하고 또 내가 집을 하나 사줄 거라고도 한대. 뭐? 내가 자기한테 집을 사준다고? 그 여자가 날 아주 호구로 봤구나. 진짜 웃기네. 집에 아주 환장을 했어. 그래, 생각하면 불쌍해. 그동안 파출부에서 근근히 모은 돈으로 올 가을엔 10대평짜리 아파트라도 용자 끼어 하나 산다고 별로 따졌니. 그랬는데 올 봄에 방값이며 집값이 좀 올랐니? 그 돈 갖고는 방 두 개짜리 전세 얻기도 힘들게 생겼단다. 거기다 시어머니마저 노망이 나서 집주인이 그 꼴 못 본다고 방 비워달랬지. 그러니 다른 집에선 그런 노인네 좋다고 방 빌려주겠니? 미치고 환장하게도 되었지. 그래도 뭐 전세방 얻을 돈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그런 돈 없어서 자살한 사람이 올봄에만 20명도 넘는다는데. 글쎄, 그런 사람들보단 나을까? 근데 우리 옆집에서도 안 쓴다고 하니 자칫하단 벌어먹을 구멍도 없어지겠어. 옆집 여자는 왜 안 쓴대? 헛소리해서? 응, 그것도 기분 나쁘지만 행여나 노망난 시어머니가 무슨 일 저지르고 있지 않나 해서 걱정이 되면 일하다 말고도 저희 집에 우르르 뛰어갔다 온다니 누가 좋다 하겠어? 하여간 네 집 노인네 건 웬만큼 늙으면 죽어야 해. 명옥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렸다. 백화점 앞이었다. 산뜻한 차림새의 여자들이 유리문이 메워지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걸 보면서 둘은 몸속 깊은 곳에서 저절로 솟구쳐 오르는 생명력을 느꼈다. 이 소설을 들으신 우리 파피루스 가족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세상 참 불공평하고 인생이 고달프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진 않으셨나요? 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은 삶의 불공평이란 말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기를 내 마음대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만약 선택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런 삶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텐데.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금수저 소리 들어가며 가진 혜택과 누릴 거 다 누리며 살고, 누구는 가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나 평생 볕 한 번 들지 않는 집에서 빚에 쪼달리며 몸 상해가며 살아가고. 만약에 신이 있으시다면 왜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만드셨을까 하는 원망 섞인 소리라도 질러보고 싶어집니다. 이 소설에선 세상을 두 개의 부류로 나누어 각 부류를 대표하듯이 두 인물의 상황을 극명하고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유한 집안의 며느리 명옥. 그녀는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집안일도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들어서 시간제 파출부를 고용해 쓰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명옥은 널찍한 아파트에서 사는 꽤나 잘 사는 편에 속하는 사람이죠. 반면에 옥섭은 그녀도 또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단칸방 전세에서 아들 창근이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명옥과 옥섭은 둘 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공통점을 뺀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쪽은 부유한 집안, 한쪽은 내일 쫓겨날지도 모르는 불안을 안고 사는 집안. 이렇게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놓고 보니 소설 속에서야 엄청나게 큰 차이로 보이긴 하지만 실상 현실에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TV만 틀어도 아주 가난한 어떤 집의 생활상을 낱낱이 보여주는 프로가 있는가 하면 또 돈 많이 버는 어떤 연예인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국민들 앞에 자랑하듯이 속속들이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셀 수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극명한 대조를 하나의 TV에서 채널만 돌리면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솔직히 놀랍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원정으로 일으켜 세우는 프로그램이야 얼마든지 저는 볼 수 있습니다만 굳이 잘 사는 사람들 연예인들이 앞다투어 나와서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질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왜 그리 경쟁적으로 만드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앞다투어 만드는 이유가 그 부자들을 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해서 그들처럼 살라는 메시지를 주는 건지 아니면 그저 오르지도 못할 그들의 생활을 보여주면서 현실의 고단함을 마비시키려는 환상을 심어주려는 것인지 도통 저는 납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차라리 힘들어도 굳세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더 큰 공감을 주고 그들에게 힘을 내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제 생각대로 된다면 어쩌면 연예인이란 직업에 위기가 올까요? 이건 저의 사견일 뿐이라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소설로 돌아와서 뒷부분으로 가면 옥섭의 처지가 더 안타깝게 되었어요. 너무 고되게 이 집 저 집 다니며 파출부 일을 했던 탓인지 그만 몸을 앓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명옥의 집에서도 더는 일을 못하게 되고 그 전에 일하던 집에서도 내보낼까 생각을 하고 있다죠. 내보낼까 고민을 하는 이유가 더 마음을 짠하게 하는데요. 너무 고된 노동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정신까지 이상해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믿을 것이라곤 몸뚱이 하나뿐인데 일까지 못하게 된다면 그녀가 꿈꾸던 아파트로의 이주는 점점 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와중에 명옥과 그 친구의 대화가 제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몸이 아파서 그만두게 된 옥섭을 대신해서 새로 들인 파출부의 하루 일당이 2만 원인데 반나절 하는데 15,000원 하는 옥섭을 쓸 이유가 없다는 말. 겨우 5,000원에 한 사람의 꿈이 더 멀어지겠구나. 결국 옥섭이 갖고 싶었던 아파트는 환상의 둥지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조금 비약적인 생각을 하니 새삼 세상이 참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옥섭은 명옥이 백화점에 들어설 때 느끼는 그런 생명력을 한 번이라도 느껴볼 수 있을까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이해숙 작가의 환상의 둥지를 읽어드렸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